어머. 병아리. 아, 우리 닭들이 감춘다, 지금. 병아리 보이시나요? 닭을, 닭들이 알 품어서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아, 귀엽죠? 보이시죠? 아우, 이뻐라. 어머, 삐약삐약삐약. 지금 병아리 보고 한다고. 와, 병아리. 세상에. 알 품어서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그래, 갈게. 이제 나갈게. 네 마리 다 나왔어, 이제. 병아리 보호한다고. 오, 한번 보세요. 와, 병아리를 한 둘러싸버리네. 대단하죠, 그죠? 와, 안녕, 병아리 잘 커. 와, 대단하다. 귀엽지? 어, 또 품고 있어. 아, 여름에는 품고 있다네요. 어머,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나비. 여기 밭에 지금 다른 거, 여름 거 다 해먹고, 감자 캐고, 또 다른 거 뭐 하려고 저기에 땅을 뒤집어 놨어요. 여기 땅콩 잘 자라고 있죠? 이쁘나, 상추 뜯어도 되겠다. 호박 넝쿨이 대단하죠? 호박 넝쿨. 여기 보면 또 박이 있어요, 박. 엄마. 박 보이시죠? 우와, 이쁘다. 박도 솜털이 송송 있어요. 어우, 귀여워. 요런 건 뭔 줄 아세요? 요런 거? 요건 더덕꽃이에요, 더덕꽃. 우와, 와, 귀여운 박. 솜털 보이죠? 와, 사랑스럽다. 그죠? 솜털. 아, 귀여워. 박. 여기 보면 벌이 왔어요. 여기. 해바라기. 와, 해바라기 이제 씨앗이 맺히고 있는데 보이시려나? 그야말로 해바라기. 닭울음 소리 밭에 오니까 역시 이런저런 좋은 게 많네요. 풀도 가득하지만 풀도 가득하지만 이렇게 도라지밭 꽃도 피고. 오, 이쁘죠? 도라지밭. 아니, 꽃이 너무 이쁘다. 우와, 요 밭에 올 때마다 새로워요. 지난번보다 더 꽃이 더 많이 핀 것 같아요. 호박 넝쿨이, 넝쿨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도 보면 호박이 달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셨던 가, 요건 오이, 가지, 토마토.
하여튼 저는 원래 농사를 풍성하게 지었어요. 어떻게든 고추나무, 파, 고구마. 이쁘나 고구마 줄기 좀 따야 되겠다, 그지? 고구마 줄기. 그럼 뭐가 있어? 벌레 있어? 무서워, 이리 와. 하여튼, 아, 여기 또 뭐를 또 심어놨나 봐요. 다 해먹고, 저기 더덕인데 잘 크고 있죠? 땅콩. 우와. 상추 하나가 요 나무 밑에 딱 자라가지고 또 씨앗이 되겠어요. 어머나. 지난번에 꽃 이따만큼 피어 있어요. 우와. 이쁘다. 그쵸? 호박도, 호박이 또 좀 따서 가야 되겠네요. 이것도 조금 있으면 호박이 또 못 먹게 되겠죠. 달맞이 꽃. 이러면 달맞이 꽃이 이게 엄마 이렇게 피어 있어요. 우와. 달맞이 꽃. 아야. 대추가 달리, 어머나. 대추 달려있다. 이쁘나. 대추 달려있어. 이거 봐. 요렇게. 와, 일로 와봐. 야, 여기 엄마랑 애기랑 같아. 대추가 엄마 대추, 애기 대추. 와, 더 크겠다. 봐봐. 그치? 이쁘지? 땅콩 이거는 지금 캐서 먹으면 안 되나? 그치? 어머나, 이 나무가 왜 죽지? 제가 참 예뻐하는 나무인데. 농촌, 촌에 오니까, 저 경운기로 뭐 하는 건가 봐요. 아, 따가워. 어머나, 풀 만졌는데, 제 손이. 아, 따가워요. 이건 뭐지? 어머, 큰일 났다. 아, 따가워. 벌레가 있었나? 빨리 물에 씻어야 되겠어요. 아따가 물이 어딨지? 물이 여기 있다. 잠깐만요. 제 손을 물로 좀 씻고. 따가워요, 벌레가. 벌레한테 쏘였나봐요. 이래서 저는 농사를 못해요. 아, 따가워. 경치 좋다. 이쁘나, 그건 무슨 꽃이야? 어? 이거 지난번에 왜 와서 내가 이거 뭔지 남은 나구 하면서 심어놨던 꽃이잖아. 얘가 너무 예쁘다. 예쁘죠? 이름은 모르겠지만 얘들이 다 씨앗이 되는 것 같아. 아, 진짜? 아, 맞네. 그치? 맞네, 맞네. 어. 오, 예쁘다. 아, 얘가 진짜 예뻐. 여기 수도가에 심어놨는데 이렇게 자랐어요.
포도 한 개 따줄까? 귀여워, 저기. 포도. 포도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럼을 좀 내년에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심어 놓으니까 포도가 저렇게밖에 안 달려. 아니, 아직 캠은 얼마 안 돼서 그래. 아, 그런 건가? 원래 회차를 거듭할수록. 아, 회차를 거듭할수록 뭐든지 다 좋아지겠지? 네. 아, 덥다. 내가 벌레 쏘여 그 돌려주다. 언제? 방금? 어, 왔다가. 뭐, 무슨 벌레? 날같이 모르겠어. 거기 그쯤에 손에 만지는. 여기? 응. 아, 어떡해. 그거 했어. 뭐? 저기 나무를 만졌는데. 안에 벌레 있었어? 모르겠어. 아파, 그래. 약 안 발라도 되나? 약 좀 발라야 되겠어요. 또 만나요. 아야 했어요. 아파, 아파.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벌레 이제 오지 말자. 내 몸에도 묶어. 엄마, 집에 갈래. 집에 가자.